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엾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아승지품 39품 중에 이제 제 30에 해당되는 아승지품은 10지 이후에 11지 등각보살 등각부처님이라고 그러지요. 등각부처님이니까 이제 부처님이 다 되신 분들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살펴보는 과정들입니다. 10정, 10통, 10인, 그 다음에 이 야승지 그러는데, 10통은, 10정은 부처님 삼매고, 삼매의 능력이고, 10통은 부처님의 신통력, 10인은 부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지혜. 그리고 이제 아승지품인데 이 아승지품은 아승지란 말은 아가 무자 없을 무자 승지는 숫자를 헤아린다가는 숫자인데 무수라는 거예요. 무수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뭐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가? 부처님의 능력 중에 하나지요. 여기서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부처가 딱 되면 얻어지는 과보의 능력을 말해. 그리고 이 세상에 보현행으로서 모든 중생을 상대해서 살고 있는 대승보살들의 공덕의 양 이런 것이 무수한데 얼마만큼 무수히 많은가. 이것은 범인으로서는 웬만큼 공부한 보살들도 대승보살들도 그 부처님의 능력의 한계를 알수 없어서 이 부분은 설주가 법문하시는 보살이 그 지위에 마땅한 보살이 그 법을 설하게 돼 있는데 이 아승지품은 드물게도 화엄경에서 설주가 부처님이에요. 이건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당신의 그 능력 세계를 다른 이에게 지금 법문을 대신해라 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설합니다. 그런데 이 설하는 내용이 다른 거 없어요. 제목에서 그렇듯이 숫자 얘기, 숫자. 부처님이 아시는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그 뜻을 얘기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질문하는 보살이 마음심자, 임금왕자, 심왕보살인데 왜 마음심자 들어가는 보살 이름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짐작이 많이 갈 거예요. 저때에 시망보살께서 백불언하사대
세존께 사로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 여래께서 아승지와 무량과 무변, 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불가설, 불가설을 이렇게 연설하시는데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아승지고 내지 불가설 불가설이니까 이라고 뭐래. 숫자가 무량 한량없다, 무변 끝이 없다, 무등 비유할 것이 없다, 불가스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불가칭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불가사 뭐라고 사이 생각할 수가 없다, 불가량 가히 한량이 없다. 그 다음에 결국은 불가설 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만큼 많다. 그 다음에 불가설이 불가설이라 두 개고 말로 할 수 없는 걸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설 불가설전. 이 심양보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런 숫자라는 것이 아승지 최초에 얘기하는데 무수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좀 일러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숫자, 평소에 우리가 쓰는 숫자 말고는 거의 잘 모르겠지요. 몰라.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세아린이라고 그 숫자를 그때까지 알 수가 있을 거야. 우리는 억 그래도 쉽지 않은데 조 그러면은 가끔 우리나라 부자들도 몇 조 막 이렇게 나오대. 전번에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늘 했던 내 돈이 이만큼인데 쓰기를 자네가 잘 쓰니까 나보다 젊고 그러지만 내 돈을 대신 세상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에 써주소 하는 워렌 버핏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34조를 자기 저 후배인 저 누구에게 빌 게츠에게 대신 써달라고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4조를 더 줬다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돈으로 38조라는 돈을 주었는데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돈이 얼마나 있을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제일 돈이 많은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계산이 한 30조 소문에는 그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 양반은 그 돈으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돈이 되는 사람은 그 돈 숫자 알기 위해서 그 30조라는 조라는 단위를 알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조라는 양이 어느 정도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분은 좀 아시는 분이 몇 분은 있을란가. 이 사람이요 자기 재량껏 할 수 있는 이 능력 안쪽에는 그게 한계라는 게 있어요. 늘 얘기합니다만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400조 이쪽 저쪽 그런다 갑니다. 그런데 그 400조라는 예산을 갈기갈기 이쪽으로 자꾸 찢어서 어느 한 군데도 소홀함이 없이 내년 예산을 이렇게 논아주고 필요한 데를 이렇게 배급해주는 그런 머리를 가진 총 우두머리가 경제 담당 총리지요. 그런데 그분 머리에는 적어도 400조를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이 팔도에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써야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여기서 놀아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억도 살림살이를 안 해본 사람한테
백조도 아니고 400조에 대한 예산을 만져놓고 네가 좀 이렇게 알아서 잘 써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써질란가 그게 걱정이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숫자를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나오는데 숫자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숫자까지 소화할 수 있는가, 이 숫자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끝없이 넓은 것도 숫자고 끝없이 긴 것도 숫자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 못난 자기 아들을 10억도 만질 줄 모르는 사람한테 아들한테 대물려 준다고 100조, 200조 되는 살림살이 몇 개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하고 친하다고 너 장관 해가지고 그거 알아서 써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백성이 불쌍하지. 아마 지금 장관들은 안 그럴 거라. 그런데 옛날에 어떤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이 숫자를 지금 부처님이 이 기중한 화엄경 경전에서 궁금해했던 제자들도 물론 그렇지만 부처님이 직접 이 숫자에 불과한 수를 왜 이렇게 얘기해 줬는가. 이 숫자가 읽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일리가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고 이 숫자가 이런 것도 숫자에 해당돼요. 첫째 백천에 백천, 그러니까 백천 그러면 곱하기 10만이죠. 10만에 곱하기 10만 그러면 얼마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10만 곱하기 10만을 100낙차라고 그러는데 1낙차를 10만이라고 그러면 100낙차면 얼마일까? 그게 전부 제곱승으로 가는데 몇 단계나 제곱이 되냐면 124단계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0만 곱하기 10만에 124승을 하면 그 끝에 숫자가 얼마쯤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못할 숫자지요. 400조 예산 집행하는 나라에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 그 마지막 숫자를 124승 제 끝에 숫자가 불가설 불가설전이요. 가히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말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다 소리는 이거 우리 보통 그러잖아. 끝도 가도 없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 소리로도 만족 안 돼. 그냥 말할 수가 없어. 그 정도. 아마 거기 반도 못 가서 우리는 불가설일 거예요. 반도 못 가서. 그런데 이 중에 이 숫자 중에요. 이 한문으로 번역해놔서 그런지 묘한 말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숫자로 들어가. 예를 들면 법문을 설하는 연설 있잖아요. 연설이란 말도 이 숫자에 들어가요. 연설이란 말이 숫자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출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어나는 걸 출생이라고 그러죠. 출생도 숫자의 이름에 들어가요. 출생이 숫자의 이름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요즘 우리 아가 없다 법이 없다 무아라고 하는 말도 숫자에 들어가. 무아. 왜 무아라고 하는 말이 숫자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가 무진 담이 없다 하는 말은 늘 나와서 알아듣지요. 무진과 무진, 무진의 제곱이죠. 무진과 무진이 일출생이 되고 출생과 출생이 일무아가 된다. 그게 무아가 출생이란 숫자보다 더 큰 숫자인가 봐. 또 여기에 아승지란 말이 이제 그 무아보다는 더 크구만.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승지, 승지가 일취가 되고 취, 취가 일지가 되고 지, 지가 일아승지가 된다. 그 다음에 무량이란 말이 아승지 뒤에 나오네. 무량, 한량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무량보다 더 큰 숫자가 무변, 가변자 끝이 없다. 하늘은 무변이지요.
무변 다음에 아까 평등할 등자 무등 비할 바가 없다. 무등이고 무등 다음에 이제 불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 불가수 무등과 무등 무등전과 무등전이 곱해져서 일불가수가 되고 불가수 불가수가 일불가수전이 되고 그게 불가란 말이 나와 이제. 불가수 전 다음에는 불가칭 아까 말하는 가히 뭐라고 칭 이름 붙일 수 없다. 불가칭 다음에는 뭐가 되나 생각사자 불가사이 우리가 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경지를 불가사이한 경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숫자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숫자에 불가사이하다. 그 다음에 불가사전 불가사전이 일불가량이 되고 그런 게 가히 헤아릴 수 없다. 불가량 다음에가 일불가설 불가설 불가설이 일불가설전 전할 전자 구를 전자 일불가설 불가설이 이 또한 불가설 불가설이 일불가설 불가설 일천일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숫자가 불가설 불가설전 그래. 이게 124번째 그런데 부처님이 이 많은 숫자를 물었으니까 대답은 해 주셨는데 우리한테 해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많은 수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셨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끝없이 많고 많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많고 많음이 부처가 되면은 얻어지는 부처님의 과덕이라 그랬어. 결과, 과보의 덕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가 된 뒤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이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 교화 일을 하는 보연행이 보연행을 하고 있는 보연보살의 덕행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화엄경이 규모가 커서 그러지 금강경에 나오지요. 무주상 보시 공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수보리야? 잘 모르겠습니다. 저 허공을 봐라 크냐? 큽니다. 많지 많습니다. 얼마나 크고 많은지 너 알겠느냐? 그런 게 사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데 사국의 한 구절 법보시를 중생을 위해서 해주는 그 공덕은 그 네가 생각할 수 없는 저 허공의 크기보다도 훨씬 크다 그 얘기 들었지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예를 들어서 보통 10불찰 그러면은 온 우주의 10개를 말해. 그런데 10이라는 숫자는 100개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게 온 우주라고 하는 존재의 덩어리를 예를 들면 지구에 하나만 보자고. 이거를 가루로 내서 그 먼지 숫자 하나하나로 세면은 그것이 몇 개나 될까? 그런데 그 먼지 수 하나하나만큼 이 온 세계가 또 그만한 숫자가 있대.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 많은 숫자가 부처님 몸이라고 그러면은 그 부처님이 얼마나 많겠어? 몇 분이나 돼? 그 많은 부처님의 몸에 털이 나지요. 털 나면은 그 털구멍이 있어. 우리 사람 몸에 털구멍이 요즘 과학자들 몇 개라고 하는지 몰라? 그렇게 많은 숫자의 부처님 몸에 나는 털구멍 하나에 모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세계가 다 들어간대. 그런데 그 털구멍이 좁지를 않대. 그렇다고 해서 그 털구멍이 커지고 넓어지냐? 그렇지 않대. 좁지도 않고 아직 두루하질 않대. 아직 여분이 있다는 거야. 또 그만큼 더 들어갈 수가 있대. 상상이 안 되지요. 여기 상상할 수 없다고 했잖아. 불가사. 불가칭. 그 결론은
불가설이야. 말할 수가 없어. 이걸 뭔 얘기하느냐? 부처님이 되면은 얻어지는 과보 공덕이 그만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보현행을 하는 보현보살의 공덕이 그만하다. 말할 수 없다. 그거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부처님이 묻는다고 굳이 필요 없는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한테는 400조 아니라 4천억, 4억도 쉽지 않은 숫자를 이 부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많은 숫자를 무슨 근거로 하셨을까요?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있다는 얘기요?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없는 걸 얘기하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하는 우리가 기중 크다 넓다 많다라고 많이 접한 말 중에 허공이 있지요. 허공이라는 게 우리가 현대 말로 말하면 우주인데 이 우주라는 공간이 끝이 없어. 지금도 과학자들도 측량을 못해. 한계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지금도 끝없이 팽창되고 있다. 그러면 팽창될 수 있는 그 여분의 공간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쉽게 내가 여기서도 얘기했을까? 조계사서 한 얘기일까? 늘 했을 거예요. 옹각경을 보면서 학인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다투고 했어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끝없는, 여기 무변이 나왔지. 얼마나 큰 수요. 끝없는 저 허공, 표현할 수 없는 저 허공의 크기야. 그것이 각소현발이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에서 나왔다. 근데 이런 대승학위는 이렇게는 안 새겼을 건데 그때는 그렇게 새긴 사람도 있었는가? 싸움이 났다는 것이. 허공이 끝이 없이 가가 없을 정도로 크잖아. 그런 게 깨달음도 허공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대요. 근래. 그런데 또 요 뒷말이 있지. 공생대각 중. 공은, 허공은 대각에서 나왔다. 태어났다. 비유를 하자면 여의 일구발이라. 저 바다에 한 덩이 일어나는 거품이다. 무엇이? 허공이. 그러면 바다는 뭐냐? 마음의 바다라는 거. 허공이 아무리 커도 내 마음에 비추면은 마치 마음의 바다에 이렇게 거품 한번 일어난 정도밖에 안 된다. 대각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대각은 큰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은 뭘 깨달았죠?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은 거거든. 마음을 깨달았는데 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모르는 것 하나도 없이 다 알지요? 마음이 온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마음에서 조작된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음 그 자체야. 마음이 변화되고 조작된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조작됐을까? 왜 내 눈에 이렇게 울퉁불퉁 산이 되고 개울이 되고 바다가 됐을까? 내 마음이 그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내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지 마라. 이 우주 속에, 이 불찰 수많은 세계 속에 동류가 끝이 없는가 하면 이류가 끝이 없다. 종류가 다른 것이 끝이 없고 동류가 같은 게 끝이 없다. 그래. 여기 이 아승지품이 전부 좀 이따 뒤에 나오는 얘기들. 이 세계가 끝이 없고 왜? 마음의 한계가 끝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숫자도 결국은 끝으로 계속 가보면
모습은 하나라는 거예요. 뭘까요? 숫자의 마지막에 끝의 모습은 뭐로 나타날까? 모습은 공이라는 거예요. 공. 그냥 공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면 무엇을 표현할 때 공이라고 하냐? 애초에 마음에서 무엇인가 경계를 부딪혀서 일어난, 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난 작용들이 이 세상이거든? 법계란 말이야. 그런데 이 법계는 마음이 조작되어진 상태야. 그래서 이 상태는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 이 상태의 진실한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공이. 그래서 공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태를 얘기해, 원점을. 그래서 공의 자리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 내가 한 100번은 더 얘기했을 거예요. 공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 공이 모든 존재를 일으킬 수 있는 시발점이 돼서 모든 걸 만들어내기도 하는 게 공의 위치지. 숫자라는 것이 끝으로 아무리 가도 이것은 세상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방편의 숫자예요. 1100억 하신 부처님 몸이 천이 됐든 백이 됐든 그것은 세상에서 천이 필요하면 천이요, 백이 필요하면 백이 됐던 거예요. 세상에서 이 모습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 모습이 만들어진 거고, 저 모습이 필요해서 저 모습이 만들어진 거고, 그 모습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모든 우리의 공부가 거슬러 가면 근원이 마음이고 튀어나와도 마음이 작용해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해. 그냥 마음으로. 마음 아니라는 다른 표현도 필요하겠죠? 마음이라는 방편설이 이것도. 그래서 마음이 존재하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과학자, 현대과학자도 마음을 찾아본 사람은 없어. 그렇다고 없느냐? 그런데 분명히 무엇인가 때를 만나면 작용을 해. 그러니까 능원경에 이때다 싶어서 마음이 어디 있냐? 그 작용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대답한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작용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비유 비무라. 그런 상태를 이해시키려고 공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저 허공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 집착하니까 공도 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공도 공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오늘 처음 온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뭔 얘기인가 하고 지금 말똥말똥 할 건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은 눈이 초롱초롱하네. 뭔가 느낌이 오나 봐. 이 정도면 뭐가 와야지? 예? 예. 그 박수는 뭔가 조금 알듯 말듯 하다 소리네. 아는 건 아니고. 근데 그 대목은요, 차필들 눈 부릅뜨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적어도 10년, 30년 가도 항상 차필듯 이러고 있는 게 그 자리라고 그래. 그런데 정말로 남달리 용맹정진해가지고 눈 부릅뜨고 남 잘 때 안 자고 정신을 오로지 한 사람은 10년이면 여지없이 해내고, 3년이면 해내고, 3-7일 걸려서 해내고, 일주일이면 해내는 사람이 있었대. 일주일이. 3일 밤낮만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아른아른한 게 여기 제피인데. 그런데 노력을 아직 때되면 하려고 지금 여러분은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면 3일 밤낮이면 분명히 할 거예요. 언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나한테 좀 한번 일러줘 봐.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애 다 키우면 한다고 해놓고 애 다 키우는 것도 안 하는 거 보면은 손주까지 다 봐주고 나서 할란가. 손주 봐주고 나면 증손자 생기면 그때는 어쩔란 거?
이렇게 숫자를 불가설 불가설 이렇게 해놓고 부처님이 다시 시망보살하게 개성으로 또 일러줬는데 이 개성이 엄청 본문보다 많습니다. 불가언설 불가설이여, 가히 말할 수 없는 불가설이여. 여기는 전부 불가설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엇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불가언설인 불가설이 일체 이 세계에 충만한 건데 그것도 불가설이. 불가언설 제 겁중, 그럼 뭐냐면은 말할 수 없는 겁이라는 건 뭐죠? 시간이죠. 세월. 그 말할 수 없는 모든 그 겁 중에 모든 시간 가운데 또 가히 설할 수 없는 설을 불가진이라 다 할 수 없다. 불가언설의 제 불찰을, 말할 수 없는 저 말할 수 없이 많은 많은 부처님 세계를 다 실쇠말이라 그런 게 가루처럼 밀가루처럼 몽글게 곱게 부셔서 먼지를 만드는데 그 먼지 하나 가운데에 이것이 한 세계가 숫자가 얼마야? 불가설이야. 그러죠? 이 하나의 티끌 세계에 있는 것이 불가설인 것과 같이 일체가 또한 이와 같다. 이러한 불가설의 모든 불찰을 일념의 가루로 깨 부시는데 그것도 또한 불가설이라. 여보세요. 일념의 한 생각에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이 우리 지구촌, 우리 모악산 같은 것도 망치로 얼마나 힘 좋은 천왕이 와서 깨야 저게 깨시려는 건데 이 부처님 능력을 말하는데 또는 이 보현보살 같은 대승보살 등각부처님 정도 되면 이런 능력이 생긴다. 일념에 부셔 가로로 내버린대. 우리는 인절미 해먹으려고 콩복 가서 콩가루 낼래도 절구로 얼마나 쬐야 되는데 그런데 한 생각에 그 짧은 순간에 가루를 내버려. 그러는데 염념소세, 일념이라는 것은 90찰나라 그랬죠. 찰나찰나에 부서진 바 모든 세계도 또한 그러하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아? 일념의 부처님의 모든 말할 수 없는 모든 불찰을 한 생각에 탁 깨부셔서 가루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일념이 아니라도 10년, 100년으로 찰나찰나찰나마다 생겨 그 세계를 막 부신다고 해보라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진 불가설, 겁이 항이라, 이렇게 무한한 겁, 겁이라고 하는 무한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찰나찰나찰나 이렇게 부시는 세계의 숫자. 이것이 항상 그러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뜻이. 이러한 티끌의 세계가 하나씩, 한 티끌의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숫자를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또한 불가설이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머리가 돌아서 이제 더 이상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이런 불가설 산수법으로 이렇게 가히 말할 수도 없는 계산법으로 이와 같은 숫자, 끝없는 세월 동안 계속 세워 헤아린다고 한다면 이 모든 티끌 수만큼의 모든 세월 동안 이렇게 헤아린다면 이것은 그런 많은 세월 동안에 한 보현 보살의 공덕을 칭찬하는 정도라고 하자. 우리 사바세계 중생이 70억이고 그러면은 보현보살이 70억이란 말이야. 우리 모두가 보현행을 하고 살아. 여기 단 한 사람도 자기 몫을 안 하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두 몫도 하는데 지금.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아니라 둘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은 신랑을 키우기도 하고. 신랑은 뭐 하느냐? 나는 처자식을 키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그러면 사람뿐이냐? 나 요즘에는
장마지니까 방에 이 개미들이 자꾸 오는데 쓸어대도 쓸어내도 끝이 없이 들어와. 약을 치기도 그렇고 쓸어내. 그래 요즘은 좋은 게 있더라고. 청소기로 스르륵 나고 흡입을 하면 아주 개미들이 그냥 그놈에서 밖에 털고 털고 하는데, 지구상에 개미는 몇 마리쯤 될까? 근데 부처님이 살아계시면요 우리 이 궁금증을 풀어줘요. 그때 제자들이 그랬다가 전에 그 보리스 나오미띠라고 부처님도 저기 앉아계시고 제자들도 그래. 그 제자들은 참 행복했겠어. 망고강삼 궁금하면 부처님한테 물으면 다 알려주니까 라고 앉아있다가, 아이 이 보리스 나무 이파리 굉장히 많게 샤를 수가 없네. 이게 몇 개나 될까? 그런 게 저쪽에 부처님이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이놈들아 그거 몇 개다. 와 부처님 역시 아시는구나. 그러다가 금방 우리가 모르는데 아는 건지 안 모르는 건지 어떻게 알아? 속으로 그 소리까지 부처님은 다 알겠지? 그게 조금 지나서 애들이 이파리 몇 개 딱 따서 넣고 바람도 불고 어쩌고 몇 개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몇 개나 될까 하는 게 부처님이 이놈들이 따다 놓은 숫자 딱 재하고 지금은 몇 개다 이놈들아. 이 부처님의 지혜라는 게 이게 불가설이야. 이 불가설이란 말이 전부 나옵니다. 모든 게 불가설이라고 나와. 부처님의 능력이 불가설이요, 행위가 불가설이요, 보현행의 행위 하나하나가 불가설이요, 그 혜택을 받는 중생의 수가 불가설이요, 중생의 번뇌가 불가설이요.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84,108 번뇌 그러지만 쪼개봐. 그것이 그게 다 불가설이야. 말할 수 없어. 내 가족이 불가설이야. 내 가족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족이야. 내 살 먹고 살고 가고 있는 저 개미 이 석가래 이런 거 다 내 식구 아니야? 내 몸을 유지하고 있는 이 세포가 몇 개요? 몇 조개라고 그러던데 그냥 10조개라고 하나 100조개라고 하나 우리 늘 얘기하죠. 인간은 똑같은 모습으로 단 한 찰나도 온전하게 있지를 않다고. 찰나챙 찰나멸이요. 왜? 이 세상법은 생멸벌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이 모든 것이 불가설이야. 숫자로 말하면 공간도 마찬가지야. 끝없어. 얼마나 잣대로 재도 몇 개나 나올 것 같아. 이 모든 불가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것도 우리의 수명도 불가설이야. 이 몸뚱이 옷 갈아입듯이 여름에 지나면 가을 옷 갈아입듯이 금방 갈아입으면 끝이야. 얼마나 갈아입어야 이 삶이 끝이 날까? 이 수가 그냥 이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이렇게 한량없이 존재가 많고 할 일이 많고 의무가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해나가 쌓아놓은 덕이 많고 해도 많지. 이것이 불가설. 이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다 합시다. 이 아승지품 다음에 31품이 열의 수량품입니다. 수량이라는 목숨 숫자예요.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나 되느냐. 부처님의 수명은 열 가지로만 비유를 해놨어요. 우리 사바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사바세계의 일급이 극락세계의 하루 밤낮이에요. 그런데 일급이 몇 년이나 되냐 하면, 우리가 겁은 숱하게 많은 세상 시간을 얘기하는데 인도 사람들 그거 조금 필요치 않는 수는 그냥 막 겁 그려버리는 모양이라 많은 수를. 그런데 이제 경전에 이런 대목이 살짝 지나가는 게 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울면서, 아이고 부처님 얼마나 어렵게 오셨는데 일급도 못 사시고 이렇게 가십니까. 그러고 보면은 부처님 생명은 한 100년쯤 그게 일급쯤 돼. 그러니까 일급을 100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계산법에 사천왕 세 개가 우리 50년이 하룻밤낮이고 저 도리천이 100년이지요. 100년이 이게 도리천이 천상이란 말이야. 그게 극락세계도 도리천쯤 있나 봐. 그러니까 우리 일급이 우리가 100년이라 하자면 우리 일급이 극락세계 하루 밤낮이다. 그 다음에 극락세계보다 이제 비유해서 13개만 지금 얘기해 놨는데 극락세계 일급이 가사당 세계에 금강경 불찰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일일일야다 그랬어. 그리고 가사당 세계 1급이 그 다음 세계인 불태전 음성윤 세계의 하루 밤낮이다. 그 다음에 불태전 음성윤 세계의 1급이 그 다음 세계인 2구 때를 벗어난다. 2구 세계의 법당불찰. 2구 세계 법당불찰이라는 세계 하루 밤낮이다. 2구 세계의 1급이 선등 세계 사자불찰의 하루 밤낮이다. 선등 세계 1급이 묘광명 세계 광명장 불찰 하루 밤낮이다. 묘광명 세계 1급이 난초가 세계 법광명 연하계 부수불찰의 하루 밤낮이다. 난초가 세계 1급이 장엄해 세계 일체 신통 광명 불찰의 하루 밤낮이다. 장엄해 세계 1급이 거울경자 경광명 세계 다월자 월지 불찰의 하루 밤낮이다. 불자야 이와 같이 차례대로 내지 백만 아승지 세계를 지나서 최후 세계의 한 겁에 승려나 세계 현승 불찰이 있는데 그 불찰에 하루 밤낮이 된다. 보현 보살과 모든 동급 동행 대보살 등이 그 세계에 가득 차 있다. 이게 부처님 수명이야. 부처님 수명은 아까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몇 살 살고 가셨죠? 80년 사셨죠. 그때 당시 우리 인간 세계는 2500년 전에는 사람이 정명이 100년이라 그랬어요. 100살 정도 살면 그건 자기 명을 다 채우는 명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보다 땡겨서 내가 다 살아갈 수는 없고 20년은 너희들이 논아서 좀 복 짓는 사람이 더 살아라 그러고 남겨주고 가셨어. 여러분 곧 죽을 사람이 부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해서 10년 더 살고 가고 20년 더 살고 간 사람 부처님이 남겨준 세상에서 여러분이 혜택 받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 기도 잘하면 여러분 부처님이 20년 남겼으면 그거는 200년도 될 수 있어. 자, 부처님이 100살밖에 못 살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100년만 인간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100살만 사는 것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부처님이 영락없이 한 200살이라고 살고 가면은 그 세상에서 뭐라 갈까 부처님한테? 이런 게 부처님이야, 이런 게. 저기서 모든 사람이 8,000원짜리 콩국수 먹고 있는데 여기서 한 5만원짜리 크게 차려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8,000원 먹는 사람 부류하고 다르겠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뭐. 부처님의 수명은 이렇게 깁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 부처님 스스로가 마음을 대각을 하신 분이야. 마음을 깨달아 버림이기 때문에 부처님 스스로가 우리 온 세상이 하나인 그 세계하고 똑같이 하나가 된 분이라. 그래서 그 능력이 마음이 헤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 몸으로 우리 사바 세계에 태어나서 사람 몸으로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사람이 원하는 생명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것은 감응이라고 하는 도리에 해당이 돼. 우리의 느낌대로 응해 주시는 거라 항상. 부처님의 힘이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은 역시 근기 따라서 조정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은 무한이요 생멸이 없기 때문에 공이다 그래요. 왜 공이냐? 마음의 정체가 공이니까. 모든 것이 거기요. 왜? 세상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요. 일체 모든 세상들이 전부 숫자도 끝없이 많고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도 끝없이 많고 그 중생이 끝없이 많기 때문에 그 중생을 교화해야 되는 불보살도 끝없이 많고 그 불보살의 능력도 끝없이 불가설이고 끝없이 많다 말할 수 없다는 게 불가설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도 불가설이요 하는 하루하루 실천력도 불가설이요 모든 게 불가설이요 모든 게 말할 수 없어. 그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말할 수 없는 생활을 말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살고 있어. 부처님이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려주시기 위해서 야승지품을 설하신 거예요. 우리의 공덕은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해. 왜? 우리가 부처가 되어버리면 부처님은 모든 세계의 근원자리를 비로자나 세계라고 하는 본 법신의 자리가 그게 마음 자리거든.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크기는 이 허공보다도 훨씬 큰 이 세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 자리 크기고 넓기도 그만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활용하잖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예요. 그래서 크게 저 허공보다도 더 크게 쓸 수가 있고 무간이라고 틈새가 없는 그 사이에도 쓸 수 있는 자금이 되기도 해. 그래서 가장 작다고 하는 털구멍 사이에 이 우주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 털구멍이 커지냐면 커진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이 하나의 법을 설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문을 하셨는데 다른 경전에서 얘기하지 감히 못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쯤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의 정체를 이 법계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이 세상은 법계를 등분을 하자면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라고 한다. 이치의 세계, 이치의 세계 우리 눈에 안 보이지요? 사법계, 현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요? 그런데 이사무예법계, 이치의 세계가 이 현상의 세계에 합일되어 있어. 왜? 나무 하나를 봐도 나무의 생명력은 뭐예요? 물과 바람과 햇빛과 이런 것이 다 필요하지. 그리고 나무가 불에 약하지요. 불에 타면 재가 돼서 흙이 되지요. 그런 이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치의 세계를 이법계라고 그래. 그런데 그런 이치와 현상이 이렇게 합쳐져도 무해하다. 전혀 걸림이 없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제일 여러분이 또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된 것들이 이런 거예요. 사사무예법계다. 사사. 현상과 현상이, 물질과 문질이라고 한다지. 이것이 섞여서 혼용이 되는데 무예라 그래. 자유롭다. 걸림이 없다. 이것과 이게 탁 우리는 부딪혀서 안 가는데 왜 이게 자유로울까? 산에 온갖 큰 나무, 작은 나무, 돌, 흙, 풀 이런 것들이 섞여서 살아요. 전혀 서로 장애롭지 않아. 뭐가 있으면 피해가고 알아서 다 커. 이게 한 모습이기도 해. 이 부처님의 능력 이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거든. 아까 말하는 우리 전에 얘기했던 십인
에서 얘기했듯이.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근본 자리를 깨달은 대각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깨달았다는 건. 그래서 그 능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광대자재라. 광대자재. 그래서 여기서 심왕보살, 마음의 왕이라는 건 마음이 자유자재하다라고 해서 심왕보살인데, 부처님이 모든 근원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자리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무예라고 하는 이치는 이 공부해 갔을 때 범부와 성인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어. 그거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것은 대승보살만이 알 수 있는 대인의 경지다. 여러분이 늘 독송하는 법성계에 이사가 분별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예? 분별이 없다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사, 사사가 분별이 있지요. 그런데 분별이 없다 해놓고 우리가 뭐 할까봐 그 뒤에다 뭐라 해놨어요? 이사명에 무분별 해놓고 뭐라 했어요? 이 자리는 십불 부처님이나 보현이나 문수보살 같은 그런 분이나 알 수 있는 대인, 대인의 경계다. 그랬지요. 그 앞머리도 그래. 이 세계 법계라는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면 법성인데, 원륭하고 두 가지 모습이 아닌데 하나인데, 그 하나라 소리가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뿌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자꾸 여러분이 생기고 나가 생기고 남자가 생기고 여자 생기고 애들이 생기고 어른이 있는 게, 가지가 어른 가지, 아 가지, 남자 가지, 여자 가지가 다 있는 강아지 가지, 고양이 가지가, 가지가 이렇게 많아? 천 개, 만 개. 이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라는 한 뿌리야. 그래서 그 근본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면은, 서로가 보고 웃어. 더 할 말이 없어. 불가사리야. 다 알아. 오, 그랬네. 부처님이 우리 속을 왜 알가니? 우리의 뿌리, 우리의 뿌리를 알아버렸어. 그런 게 우리의 모든 미천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린 게 부처님. 얘기했죠? 공부해서 그 사물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물화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심일경성이라, 마음이 경계하고 하나 됐다? 그걸 삼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삼매가 됐다는 것은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됐다니까 내가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돼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한 바닥이야. 그것이 세상의 이치의 본성이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성 자리라고. 그런데 이것은 자꾸 현상이 갈라지니까 우리는 그 갈라진 현상 속에서만 자기 분수대로만 보고 취하니까 이것이 열 개인 줄 알고 천 개인 줄 알고 만 개인 줄 알고 갈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도 증지소지라, 깨달은 자만이 알 수가 있지 이건 비역에 다른 경계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게 모든 게 그렇게 알면은 세상에 천 개 만 개도 다 하나인 줄 알 것이고, 그것이 다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 제각각 마음 씀씀이가 달라서. 우리가 보통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라는 건 마음의 씀씀이를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다 각각이야. 나는 짠 거 좋아하고 너는 싱거운 거 좋아하고 하는 것들이 다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세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일심의 소조라 하는데 벗어나지를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경지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그 경지에 가까워진 수행자일수록 그 세상을 아는 범위가 크지.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능력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부처님이 아무한테나 할 수 있겠느냐고. 오늘 여기 온 사람 정도나 돼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자기 아는 것만큼밖에 못 보잖아. 그럼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이 보면은 그것을 다 안을 수 있는 가슴이 아는 것만큼 커질 거 아니라. 부처님이 내 공부하려면 가슴이 얼마나 커야 된다겠어? 세상을 다 품어버리라 그랬잖아. 세상을 다 품어버리라. 저 허공까지도 품어라. 저 허공보다 더 크니까 네 가슴은. 안 키워서 그래. 괜히 오지랖 키워놔봐야 내가 그냥 희생할 일만 많다 싶으니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울타리를 막아놔서 그러지. 여러분의 가슴은 엄청 커요. 내가 가서 헤엄을 쳐도 될 수 있는 가슴이에요. 왜 그 가슴을 좀 안 열어줘? 마음을 좀 탁 열고 큰아들한테도 열어주고 작은아들한테도 열어주듯이 이웃집한테도 열어주고 모든 이에게 가슴을 열어주란 말이야. 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나름대로 서로 가슴을 닫아놔서 그래. 이 넓은 가슴을 열어버리면 울타리가 없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다 놓은 것을 울타리를 키워서 큰 울타리 만들어버리면 다 들어오잖아. 그러면 다 이 안에 들어있은 게 내 것인데 내가 싸우고 말 게 뭐 있어. 그러게 말입니다. 불가설. 말할 수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얘기가 이렇게 숱하게 숫자로 세도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공간을 따져도 끝없이 넓고 크기도 말할 수 없고 한 것들이 다 뭐냐고. 내 마음 씀씀이가 그 가능하다는 거야. 내 마음 씀씀이가. 아니 저까지 것 그냥 막 이 두 눈 뜰 것도 없이 한 눈 하나 탁 가리고 봐도 저것만 이 눈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좀 더 지나면 내 털구멍 하나에도 다 집어넣는다는 거야. 여기 나와. 이 십불찰 모든 말할 수 없는 미진 세계의 불찰을 차례대로 이 털구멍에 들어간대. 한꺼번에 들어간다 소리도 아니야. 차례대로 들어간다 소리는 뭐냐면 이 들어가는 숫자가 많으니까 들어가고 있는 세월이 끝없다. 불가설 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 이 털구멍에. 이 세계가 무한겁 동안 이 세계가 들어가고도 이 털구멍은 얼마나 넓은지 좁다 소리를 안 해. 그렇다 해서 털구멍을 지가 키우는 것도 아니야. 이게 사사무예또래라. 이게. 그런 세계라는데 우리는 그런 줄 알아야지. 안 믿겨요? 지금 박수는 믿기지는 않지만 스님이 얘기하니까 믿어볼라요. 그 소리지. 그게 중요. 그게 씨앗이라. 발보리심.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이 보리심만큼은 버리지 않겠다 하는 게 그 말이야. 믿어보겠다. 이게 보리심을 잃지 않는 거고 이게 불태전이야. 어느 환경에 처해도 아이고 내가 40년을 불교회관 부처님 믿고 의존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내 이거 하나도 안 들어줍니까? 내 손자 이거 하나 지금 취직한다니 에이 그만 갈라요. 이런 경우에도 놓지 마라 이거예요. 보리심을. 에? 어떤 사람이 이거 뭐 세속적인 얘기네. 들은 얘기야. 그 골프하는 사람이 홀인원 하는 게 영광인데 10년을 그 돈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10년을 보험을 들어놨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홀인원이 안 나오더래. 에이 10년이 다 되도록 나는 인연이 없는가 보다 하고 해약을 딱 했더니 한 달도 못 가서 홀인원 했더. 여러분 돌아서는 그날 후회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쫓아내도 안 갈 사람인데 이 소리는 왜 하냐면 가끔 누가 여 우리 서 감독이 유튜브 올려놓으니까 법문 듣고 돌아선 사람 있을까 봐 여기 있는 사람 빼고 하는 말이요.
이 야승지라고 하는 것은 무수, 모든 게 무수히 많다. 할 일도 무수히 많고 능력도 무수히 많고, 그런데 그것을 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것일 수 있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것은 이 가슴을 새 가슴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놔서 그래. 그것을 착착 오늘 가서 늘려서 아예 이걸 감싸고 있는 울타리를 헐어버리면 이렇게 무한대 무한대 말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불가설 불가설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세계에서 놀아놔야지. 아니 옆집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지는 그 울타리 너머로 보면서 우리 식구만 그러면서 에어컨 켜놓고 거기서 수박 화채해서 그냥 한 그릇 둘러가며 웃으면서 먹어봐요. 맛있을까? 옆집에는 에어컨은 없어서 선풍기 어디서 누가 버린 거 하나 갖다 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아이고 더워라 더워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다 담 넘으면 아이고 화채 하나 잡수하고 주면은 그것이 얼마나 꿀맛이겠어.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지. 혼자 잡숴도 돼. 혼자 잡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크게 해야 될 때입니다. 가지수를 많게 하라는 게 아니라 크게 넓게 조금 단초롭게 하더라도 주변을 많이 살피고, 여름에 더우니까 죽은 사람도 많읍디다. 이절 저절 절은 좋은가 몰라 제사 많이 들어와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제 거의 더위 다 가시는데 금년들 여름 넘기니라고 애들 썼어 그 나이에. 예, 내년 이맘때까지도 건장하시고 또 다음 달에는 한 달 더 젊어진 모습으로 봅시다. 왜 그러냐면 내가 빈말 아니요. 이 세월도 공이다. 이렇게 무한한 세월 속에서 내가 조종하기 나름이잖아. 한 달 젊게 살면 한 달 젊어지는 거지. 그게 뭐 말이 안 되나? 그러잖아요? 한 달 젊으면 한 달 젊게 살고. 또 그 후달에는 두 달 젊게 살면 되고. 그래서 남이 오랜만에 볼 때 오메 당신은 나이를 어디로 먹었소? 그런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여기 저, 아, 이거를 지금 지난달부터 해놨더만,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알 거예요. 번역을 다 했는데. 이게 세상이 이런 거예요. 한 털끝 속에 모단체라는 게 한 털끝 그 말이라, 미세한 털끝에 말할 수 없는 모든 보현이 있다가는 보현 보살이. 모든 부처님도 있다는 거고. 그 일체, 한 털끝만 그러듯이 일체 모든 털끝 속에 다 또한 그렇다. 말 안 해도 알겠죠? 이제 법문 들어서. 이와 같이 내지 법계에 다 두루하다. 한 개, 두 개만이 아니고. 일모단처에 있는 모든 세계가 그 수는 한량 없이 말할 수가 없고, 그 모단처의 모든 국토도 또한 끝없이 많은데 그것이 다 각각이 차별되게 머무르고 있어. 그 한 국토를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드는데 그 티클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게 터기자가 아니고 그기자일 거예요. 그 티끌 먼지가 끝이 없어. 그래서 불가설이야. 말할 수 없어. 이와 같이 그 티끌 수가 끝없이 많은 그 숫자만큼의 또 세계, 차리라는 것은 그 세계를 기가 막히게 한꺼번에 싹 끌어 모아서 이 한 털끈의 구멍에다 다 집어넣어버린다. 여기에 다 모아져 있대. 이런 말은 세상을 통크게 알아버린 부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여러분도 범상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불교가 늘 얘기하지만 불교가 우리 인간들을요 최고로 그 능력과 소질을 존중해주는 가르침이에요. 다른 데 가면은 이런 소리 하는 것 같대요. 나 따라와 너희들은 못 가. 수렁에 가도 빠지고 바다 가도 빠지고 나 따라와 내만 따라오라고 그러고 가자네. 누가 뭐라고 했어요? 예. 예. 어디 지금 그
불가설 재보현? 이게 지금 오자네, 오자. 말씀설이는 말씀설. 예. 지금 그것도 오자가 그러고 아까 저 밑에서 세 번째 기 지날 때도 기자도 그 기자일 거예요 아마. 이시 극이다. 예. 저 우리 이 과장이 저쪽 가면서 지난달에 뭐 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뭐라 하지? 못떡으로 만들어도 찰떡인 줄 알고 잡수시. 다음 달에는 한 달 젊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하오면서.